산악신태에 또 탑을 쌓아놨는데요. 그 중앙식당에서 저기 매운탕으로. 오늘 투자도 제주 올레길 18-1 코스 2일차 트레킹 시작하려고 합니다. 투자 면사무소에서 우측길 파출소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투자 초등학교인데요. 알록달록한 벤처로 쓰여진 투자 고등학교 우위에서 감염됩니다. 안녕. 최영장군 사당 가는 길입니다. 최영장 사당을 보고요. 뒤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새로 신축 중인 봉두산 쌍용사를 지나갑니다. 이곳 기커산은요, 매년 음력 섰다 구문날 오후에 걸금 풍물놀이 패들이고요, 동서남해 용왕님께 마을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 만세를 기원하며 기원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제 봉을 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곳 봉골 쉼터에서 쉬었다가요,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직진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하시면 낙조 전망대입니다. 이쪽에서 낙조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멋있겠죠. 봉골레산 86m 정상이 왔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등대도 있고요. 봉골레산 정상 내려와가지고요. 후퍼 힐스톤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측 길로 접어드려야 됩니다. 후퍼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아바론 절벽 전망대가 700m. 후포 해수욕장 좌측에 능수학길을 따라서 영등봉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양식장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음악 받은 이 와중에 낚시하러 오신 분도 계시네요. 용둔방 전망대 왔습니다. 투자도는 두 곳에 용둔방이 있다고 합니다. 신양리 대왕산 기슭과 이곳 상투자 나바론 하늘길의 끝 용둔방 전망대입니다. 용둔방이란 용이 놓은 웅덩이와 같다는 데서 유래된 것인데, 여기서 둔방은 물 웅덩이 방언으로 물이 보인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용둔방의 용이 승천하면서 신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서요, 올라가는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숨 꼴딱 넘어가게 생겼네요, 진짜. 전망대도 하늘 날아갈까봐 로프를 아주 꽁꽁 묶어놨습니다. 나바론 절벽 전망대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바론 절벽은 영화 나바론 요새에 나오는 절벽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푸른 바다와 어울려 수직 절벽이 정말로 정말 웅장합니다. 엄청난 계단이었네요. 내려가려고 보니까
와, 파도가 오늘 아주 무섭게 치네요. 아, 이 파도에도 지금 낚시를 하러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잡힙니까? 이제 나발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나발은 하늘께 가는 이 정표가 선명하게 잡혀서 나발은 하늘께 운둔봉에서 복사 큰산 및 등대 전망대로 이어지는 능선의 바다쪽 경사면을 나발은 절벽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절벽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하늘길은 풍광이 매우 아름다우며 추자 주민이 자랑하는 추자의 비경입니다. 다소 가파른 하늘길을 따라 절경에 취하며 오르다 보면 이색적인 바위 모양을 만날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추자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나발은 절벽은 추자도의 낚시원 예지인들이 이곳의 절벽이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나발은 요새에 나오는 절벽처럼 험하다고 하여 나발은 절벽으로 부르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저기 말머리 형상에 말 한 마리가 딱 붙이고 있네요. 말머리 형상에서요 뒤돌아와서 그대로 올라온 길입니다. 강한 파도 때문에요. 네, 양식장도 지금 절벽길이라 아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 절벽 뒤쪽으로요 바로 다 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중계소까지 걸어갈 절벽길들이 하늘에 다 정해졌네요. 아, 건너 트레킹길이 정말 뛰어듭니다. 네, 절벽길 아주 걸을만 합니다. 이쪽 절경은 진짜 이런 만큼이나 너무나 멋지고 좋습니다. 바다는 이제 또 저희들 가야 할 중계소가 지금 또 중계소로 내려가는 이 계단길도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왔던 계단도 이 바위하고 잘 조화돼가지고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갑자기 또 숲길이 나오네요. 아, 해를 앞을 보고 가니까 뒷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네, 중계소가 지금 보이고요. 네, 중계소 우측 단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해안을 우측으로 보면서 걷는 이 길이요. 최고의 진짜 길인 것 같습니다. 길을 한번 중계소입니다. 추자 등대를 향해서 출발! 큰산 정상에 왔는데요. 정상자 그곳은 없고요. 의자만 달랑이 구경이 놓여져 있네요. 오늘은요. 둘레길을 걷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요. 단둘이 걷다 보니까요. 둘이 찍고 둘이 모델하고요. 추자 등대. 드디어 추자 등대에 왔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본 하추자도입니다. 추자교도 보이고요. 네, 정말 멋집니다.
나발은 하늘길이 끝내줘요. 아들이야. 발랑개 쉼터로 내려갑니다. 발랑개라고 이름 붙여진 쉼터가 좀 멀리 좀 도망이 됩니다. 발랑개 쉼터, 바람이 많아서 발랑개 쉼터일까요? 우리 아짐이 또 무슨 소원을 볼까요? 그렇게 올리면 떨어지죠. 아하하야! 능선을 넘어와서요, 저기 보이나 바위 암봉으로 가야 됩니다. 하치라도 또 가야 돼. 네, 치자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추자교를 건너와서요, 돈대산 해맞이길로 또 올라갑니다. 해맞이길 올라오니까요, 약간의 저 오르막길을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 아주 편안한 길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향을 가슴속 깊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돈대산 해맞이길은요, 바다와는 또 다른, 정말 아주 사색을 하면서 자연히 걸을 수 있는 길이네요. 어휴, 너무너무 좋네요. 어우, 갑자기 인도길이 나오네요. 인도길 잠깐 올라오니까요. 상수와 제가. 이제 바닷소리는 안 들리고요. 안전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삼수원지도 보이고요. 돈대산 정상도. 이곳 갈림길에서요, 저희는 묵리 마을로 내려갈 겁니다. 정말 추자도 올림길은요, 정말 차 보기도 힘들고요. 공기가, 바람이 부르니까요, 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데서는요, 그 어떤 뭐 근심 걱정도 필요 없고요. 너무 좋아요. 묵리 마을에서요, 좌전해 오셔가지고 무조건 직진하시면 됩니다. 오는 동안에 표식이라든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직진만 하시면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네, 아침 또 묵리 마을도 한번 뛰더라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쪽 인도에서요, 좌측으로 해가지고 신양으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양항을 향해서 달려봅시다. 달려 달려. 저를 반겨주는 유채꽃 사이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멋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바람이 너무나 많은 추자도길이요. 산길도 타고요. 바닷길도 보면서 나발원의 절벽도 보고요. 너무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안고 갑니다. 추자도길 다시 한번 정말로 오고 싶은 올림길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떠나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